말이 맞았어.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. 괴물이야. 왜 이러실까? 지적인 윤기석 대표님이 더구나 교수까지 하신 알만한 분이? 젬마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난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. 젬마를 낳아준 엄마였으니까. 고은처 데려와서 말도 안 되는 분탕질을 쳤어도 다 참았어. 그랬는데 역시 당신은 괴물이고 악마야. 입 닥쳐. 젬마가 그렇게 두려웠어요? 왜? 왜? 먼저 상처 입힌 사람 당신이잖아. 그럼 젬마한테 빌었어야지. 미안하다, 잘못했다.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야지.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자기 자식을... 말했잖아. 김젬마 내 자식 아니라고.